김원준에 나와서 조민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잠깐 보고 가시죠. 자신한테 떳떳합니다. 동료나 선배들이 본인의 의사로서의 실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습니다.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 아니 있잖아요. 저한테도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김경수 유죄 맞추고 다 맞추셨더니 사람들 나한테 뭐라냐면 야 너 판사의 자질이 있다. 나 판사해도 됩니까? 말도 아니 그런 자질은요 국가에서 내주는 자격증에 의해서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옆에 사람이 얘기해 준 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진짜 말도 안 되죠. 아, 그리고 친한 사람이 대놓고 설령 이 유급 여러 번 받고 낙제 위기였던 조민이 자질이 없어도 그 주변의 친구들이 야, 넌 의사 자질이 없어라고 하겠냐 이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말을 속으로 생각할지언도 면접에서 못 한단 말이에요. 말로는 의료봉사를 하겠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조민처럼 의사 자격 없는 애가 봉사를 하면 그게 의료봉사인가요? 정말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진짜 아무리 없으사라도 조민한테 진료받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 의료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조민한테 갈 필요 없고요. 네,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의료봉사로 어디로 가죠? 글쎄 말입니다. 그냥 집에서 그냥. 그러니까 정말 웃긴 게 이 좌파들이 조민한테 진료받으면 좋은데 또 걔네들은 또 그걸 안 그래요. 걔네 의사 겁나 따져, 질 그렇죠. 따져요. 다스베이더님 감사합니다. 슈퍼챗. 네. 전관 예우 그렇게 비판하더니 조금도 전관 변호사들 쓰잖아요. 이거 어때요? 당에 보통 법률 고문들이 있거든요. 네. 아니 민주당에 의료 고문으로 조민 씨를 채용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 보좌진들, 당직자들 아프면 조민 씨에게 진료받게 하면 되겠네. 민주당 당사에 출퇴근 시키고요. 아, 너무 가혹합니다. 네?